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발발 62주년 됩니다. 벌써 62주년. 네, 대한민국에 62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네, 5000년 역사에서요 거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6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된 게. 6.25 전쟁을 경험한 대한민국은요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빠른 회복, 언제 전쟁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좀 발전에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쟁의 상흔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성과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전쟁의 기억과 상처, 또 그것이 남긴 교훈조차 너무 빠르게 저희가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도 됩니다. 6.25가 과거가 아닌 현재인 까닭은요, 휴전선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북한이요, 네,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비극이었던 6.25 전쟁을 기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보실 수 없었던 생생한 자료들이 오늘 방송사상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네, 정말 그 사진들이 최초로 공개가 되는데요. 전쟁이 국민들의 일상 속으로 밀고 들어온 적나라한 모습들 잠시 후에 쾌도남마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그 사진들 보기에 앞서서 오늘도 정치권 상황을 먼저 짚겠습니다. 네, 이분도 어디 가서 눈치 안 보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쾌도남마에 나오시는 분들은 네, 정체성도 분명해서 욕도 많이 먹는데요. 분명한 것은 눈치 안 보고 말씀하십니다. 명지대학교 정치의학과 신율 교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욕 먹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시청자 게시판에 막 욕 엄청 그렇죠? 먹던데요. 예, 맞습니다. 누구를 지지한다. 네, 또 누구를 지지한다. 그 참 이런 얘기 하기가 힘들어요. 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네. 전부 자기 위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네, 이젠 달관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교수님도 어떻게 보면 속으로는 혼또라 그럽니까? 뭐야 그거 혼내 혼내라고 하죠. 혼내. 네. 속으로는 누군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서 밝힐 수는 저는 없죠. 지지하는 사람은 없고요. 네.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은 있죠. 네. 그래도 투표하실 때 누구를 차선이라도 지지하니까 투표하죠. 정치는 최악을 피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선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악을 피하는 방식은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죠. 네.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네. 다른 유권자 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네.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래도 아직 교수님 얘기는 시청자들한테 아직 마음이 그 속마음이요. 예. 안 들켰어요. 아, 그래요? 다른 분들은 좀 많이 들킨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근데 아이씨처럼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아, 별로. 아, 이게 속마음 들키면은 참 골치 아픕니다. 이 평론가들이.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사방을 똑같이 비판을 해주면 돼요. 네. 근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저쪽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저희 이제 TV를 보시는 분은 야당을 지지하는 분도 보고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 보고 여당에서도 누굴 지지하는 분 여당 지지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예. 아 예.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여당 지지층이 잠재돼 있죠. 소리 없는 군중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글쎄요. 네,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 좀 듣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후보가 중요한 얘기했어요. 경선 올림픽만큼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안전하게 가겠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위원장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경선을 논의하면 아무래도 시간은 오래 끌어요. 네. 그런데 빨리 그냥 본인이 어차피 될 거니까 빨리 되고 난 다음에 차라리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취하는 것이 기선 제압에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겸사겸사해서 안전하게 가면서 먼저 대선 후보로 당선되고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죄송합니다. 새누리당이죠. 한나라당. 네. 새누리당은 이제 박근혜 의원으로 결정이 되는 걸로 저는 99% 봐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박주자 3인이 그 들러리 쓰겠습니까? 거기? 이거 완전히 들러리 쓰는 건데. 네. 그러니까 경선에 당연히 불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다른 세 사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김태우 의원이라든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그리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 네.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그 경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잘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네. 제가 예전에도 계속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제가 쓰고 말했던 게 뭐냐면, 김태호 의원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제 얘기도 그렇게 되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가 뭡니까? 왜 마라톤 뛸때 1등 하려면은 옆에서 옆에.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예. 김태우 의원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예전부터 나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 그만둘 때 자기는 들어가니까 그 얘기를 듣는 얘기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문제는 본인이 신경 써야 될건 지금 페이스메이커 했는데 차차기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거 걱정해야겠죠. 사법고시 공부할 때 1차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2차 공부를 좀 겸하면서 하는 게 옳은 겁니까? 제가 고시를 안 쳐봐서 아,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쳐보셨어요? 아니, 저도 준비만 해보다가 아, 중간에 전 말았습니다. 준비도 안 했어요. 예. 네. 어려워서. 여러 가지 상황이, 전 준비도 안 했습니다. 돈도 좀 있어야 돼요. 책을 사고, 이렇게. 고시원도 좀 비싸죠. 조금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저는 사실 말 나왔으니까 고시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로스쿨 외교 아카데미 이러면은 그 있는 사람 자제들만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네, 때문에. 예.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는 이제 끝난 거죠. 그거 안 좋습니다. 희망을 줘야죠. 예. 얘기 돌아갑시다. 그 얘기 다시 한번 하죠. 예. 고시 얘기. 그러니까 지금 사법고시 1차 얘기를 왜 했냐면, 박근혜 의원이요, 이번 경선에 일단은 이걸 1차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2차는 이제 본선이고요. 그죠? 글쎄, 저는 1차는 1차가 안전하게 빨리 끝내자, 이렇게 고시 봅니다. 1차 정도도 안 되고, 그냥 제가 볼 때에는 요새 고등학생들이 이 모의 수능을 보거든요, 전국적으로. 성적이 안 들어가고 내신에 안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 아, 것이 모의고사. 제일 근데 전 맞다고 봅니다. 모의고사 지난번에 당했잖아요, 모의고사 때문에. 아니요, 근데 지난번은 모의고사 성격이 아니었죠. 지난번은 고시라고 얘기할 정도로 1차 고시 됐죠. 정도 했죠. 그건 이명박 후보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 순도 99%짜리 당이 바로 저 친박당이 새누리당인데요. 뭐가 걱정입니까? 이재호 의원이 이제 룰 변경 없이면 나는 이제 경선에 참여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비박 3인, 김문수, 이재호, 정몽준 의원, 이분이 3명 다 만약에 경선에 참여 안 하면 박근혜 의원이 타격을 많이 받습니까? 일단은 흥행이 되질 않죠. 그리고 이번에 경선룰 논란 때문에 박근혜 전 위원장이 손해본 게 많습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힘으로 그냥 대꾸도 안 해주는구나, 이제는. 그런 식으로 보이면은 우선 굉장히 관용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포용력도 없어 보이고 소통 부족 가뜩이나 나왔는데 그 이미지가 오히려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만나보지도 않았잖아요, 사실은. 2박 3인방을. 그러면, 뭐, 이건 대단한 권위주의적 발상이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새누리당의 기득권 혹은 대세론에 입각한 기득권에 안주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 본격적인 그 대선 본선에서, 상당히 박근혜 전 위원장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하여튼 그 친박계 중진들이요, 박근혜 뭐 의원의 기사에 따르면 타협안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전부 뭐 퇴짜 받았다 그래요. 그게 이제 그 본인은 그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원칙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선수에 따라 룰을 바꾸느냐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옛날에 제 기억으로 농구에 3점슛 그게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근데 지금 3점슛이 있죠? 왜? 관중들한테 좀더 열광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스트라이크 존도 실제적으로 야구에서 나라마다도 좀 다르고,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스트라이크 존을 폭넓게 잡아줘야 되는지 작게 잡아줘야 되는지 이거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흥행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스포츠도 그런데. 그런데 박근혜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과연 계속 선수 때문에 룰을 바꿀 수 없다. 뭐 올림픽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해서 가장 중요한 근본은 있지 않았나라는 사실 전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성이 필요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일련의 모습들, 타협안들 조심스럽게 거부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지세에 뭔가 영향을 미쳤는지요. 최근 뭐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은 안철수 원장이 또 역전이 부쩍 됐죠. 올라갔습니다. 역전됐습니다, 또.
그거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선 룰을 그 가지고 싸우는 과정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추락했다는 그런 원인이 또 하나 있고 네. 또 하나 뭐냐면 그 왜 새누리당 명부 유출했지 않습니까? 네. 그 명부 유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유출 당시에 있어서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냐 하면 박근혜 위원장이에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라면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이 명부 유출됐을 때 최소한도 본인이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을 통감한다. 네. 그 밑에 사람들한테 어떤 책임을 전가하다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야 네. 되는데. 저 그런 보니까 저기 네, 선이 너무 얇아가지고 잘 안 보이네. 아, 그지 저 그렇죠? 예, 저 특히 파란색 두꺼우면 좋았을 텐데. 예. 근데 어쨌든 역전이 됐어요. 예,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역시 책임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분명히 배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후보도 40%를 다시 넘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는 컨벤션 효과 덕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안철수 후보 아니 안철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요새 언론의 노출 빈도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 역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저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뭐냐. 대세론을 유지한 후보가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대선 역사상 당선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대세론이요? 대세론이요. 전두환 대통령도 그때 전두환이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예. 대세론이 있었어요? 네, 그 통합민주 주체회의인가 뭐 해가지고 아니, 다 통일 주체 국민. 통일 주체 국민. 그건 대세론이 아니고 네. 그거야 뭐 그 아주 오손도손하게 투표한 그게 무슨 투표입니까? 그러면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세론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보통 군사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세론이 짧았죠. 진짜 대세론의 본격적인 대세론의 시작은 이회창 총재부터 대세론이 시작이 됐죠. 아, YS DJ도 대세론에 입각해가지고 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1997년 6월에 여론조사, 경향신문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박찬종 대, 그때 당시에 박찬종 대 김대중 총재의 그 양자 대결했을 때는 박찬종 당시 민자당 네. 의원이 55%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세론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고 김영삼 당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이회창 총재가 대세론이 있었죠. 요번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죠. 네. 돈봉투 사건 오늘 그 1심 선고가 있었어요. 네. 네. 뭐 징역 8월 뭐 징역 6월 뭐 집행유예 이렇게 나왔는데 진짜 미안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네. 네. 뭐 국가의 정의에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잘하신 겁니다. 아, 잘하신 예. 그리고 뭐 이거 제 마음이 좀 약해서. 아예 안 약한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문제가 차라리 터지는 거. 지금 각 당에서 다 당내, 이것도 당내 경선이고, 통합진보당도 당내 경선이고, 민주당도 당내 경선이고, 다 당내 경선 문제가 이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명부 유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당내 경선의 관리를 아주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글쎄요, 이 대선 후보 경선도 좀 굉장히 이런 식으로 되면 부작용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이미 다 떠난 얘기입니다만 완전 국민 경선을 하든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제도 조금 고쳤으면 좋겠어요. 아니 결선 투표, 당내 경선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나오고 싶은 사람 다 나와라. 예? 그 중에서 그래서 맨 마지막 그 사람 두 명. 그렇죠, 두 명. 그 두 명 가지고 붙이면 그게 결선 투표제거든요. 프랑스도 결선 투표고요. 아 이번에 상전 처음 투표한 상전 처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집트도 결선 투표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식의 어떤 방식이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당내 경선을 줄이는 제일 좋은 방식이고 이 공천할 때에 사실 뭐 민주당도 그랬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뭐 여론조사로 하느니 뭐 경선으로 하느니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것도 사실 부작용 굉장히 많이 남겼거든요. 네. 당원 명부 유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당내 경선 그 방식과 그 상향식이라는 물론 상향식 필요해요.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 계속 터질 겁니다. 네. 통합진보당이요. 네. 네.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에서
지금 이제 여기 당대표 뽑고 있는데 누가 예. 되느냐에 대해서 강병기냐 강기갑이냐 이게 되느냐에 대해서 앞으로의 또 향방이 달라질 것이다. 야권 연대의 분위기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죠. 주목을 해야 될 사람은 유시민 전 대표입니다. 유시민 네. 전 대표가 지금 당대표 선거에 나가지 않았어요. 대의원 선거에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그거는 뭐냐면 지금 통합진보당의 당원 당규상으로 볼 때는 대의원 중앙위원의 비율이 당대표 한 사람보다 훨씬 중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에서 소위 말해서 구당권파가 되는지 아니면 신당권파가 되든지 그거보다도 대의원 선거에서 양쪽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저는 굉장히 더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전 6대 4의 비율로 구당권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모든 게 도로 이 통진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좀 위태위태 보였는데 그러니까 유시민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대의원이라는 게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으로 치면 뭡니까? 통합진보당의 아, 각 당의 대의원이 다 있죠. 그런데 대의원에 있어서 이 권한이 강화가 돼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대의원 선거에서는 김한길 후보가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의원의 퍼센테이지가 30%밖에 안 되니까 네. 그때 그렇게 된 건데 통진당 같은 경우에 대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막강하죠. 그리고 중앙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중앙위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다시피 할 정도니까 네. 그 대의원 중앙위가 상당히 그거는 이제 어떤 당이든 다 있지만 그 권한이 특히 강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요새 뭐 중국집에 61명 사는 모양이죠. 중국집에요? 네. 네. 61명이 들어가요. 61명이 사는 사람. 아, 한 중국집에? 예, 한 중국집. 아, 그 중국집이 잘 되나 봐요. 보다나. 중국집이 잘 되면 그럴 수 먹고 자나 봐요, 아마 거기서. 아, 그러니까 중국집이 잘 되면 예. 그 철가방이라고 합니까? 예. 종업원. 아. 네. 그분들이 한 60명이 될 수 있죠. 될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런 집은 아직 못 봤어요. 아, 못 봤습니다. 예. 네. 그런 집은 보통 배달을 안 하죠. 그렇게 큰 중국집은. 예. 중국집에서 뭘 표가 나왔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61표가. 예. 네. 그럴 수 있죠. 없으세요? 희한합니다. 네. 그걸 우리는 사자성어로 딱 네 자로 표현하죠. 네. 구제불능. 구제불능입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뭐 물어보실 말씀 없어요? 네. 뭐 없어요. 지금 다 했네요. 민주통합당. 예. 모바일 경선. 모바일 이거 문제 많잖아요. 모바일 문제라는 게 우리가 유식하게 얘기를 해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중에 직접 그리고 보통 그리고 비밀 선거 이 세 가지 위반이에요. 직접 선거라는 건 뭐냐면 그 제가 박 부장 그 저거 좀 줘보세요. 휴대전화. 이러면서 자기가 모바일 이 경선 선거인단 등록하고 투표날 다시 만나서 잠깐만 빌려달라고 해서 자기가 투표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선거의 위반이에요. 그 다음에 비밀 선거 골방에 앉아서 하든지 여러 사람 모인 데서 토론한 다음에 자, 나 이거 찍었다 봐라 이런 식으로 네.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비밀선거 위반이고 내가 진짜 선거하고 싶은데 내가 모바일 기기가 없어요. 이건 보통선거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대로 해라. 근데 전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바일 때문에 이게 계속 문제가 나오는데 왜 이걸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모바일 경선으로 완전 국민 참여 경선을 했을 때는 선관위 관리가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하고요. 여기에서 가장 유리한 쪽은 충성도 높은 조직 가지는 쪽이 제일 유리합니다. 충성도 높은 조직 어떤 후보가 그럴 것 같아요? 민주당 후보 중에서. 충성도 높은 조직을 가진 후보. 지금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요? 민주당에서. 아. 그건 친노의 수장이죠. 네. 문재인 후보가 제일 유리해요. 네. 그런데 만일 국민참여 경선을 직접 가서 모바일로 선거인단 모집은 해도 돼요. 네. 하지만 직접 가서 투표하게끔 만들고 순회를 하게 만든다면 누가 유리하냐면 손학규와 김두관 후보가 유리해질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찬 당대표가 모바일에서 이긴 거죠? 모바일에서 이긴 거죠. 모바일 심이라 그러는데 지금 문성근 전 최고위원이 또 사방에서 그 이 모바일 투표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거 조금 속이 좀 보이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모바일 투표가 젊은 사람들만 해요. 그거 네. 나이 먹은 사람 그거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세대 간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격차를 초래하는 그래서 그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네. 충성심만 높은 사람들. 혹시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몽준 후보랑 그때 그건 여론조사였죠. 그때는 모바일은 아니죠. 모바일이 없었죠. 그때는 모바일 없었죠. 근데 이제 네. 모바일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에는
충성도 높은 40만의 조직이 200만 표로 둔갑할 수 있는 게 모바일 투표예요. 그,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까? 예. 네. 안 좋은 건 고쳐야죠. 그럼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서도 볼 수 없었을 그림입니다. 네. 사진입니다. 6.25 전쟁의 생생하고 적나라한 기록들이 오늘 캐논암마에서 방송 최초로 공개됩니다. 등에 갓난쟁이였고요. 피난길에 나선 갓난쟁이. 갓난쟁이를 업은 갓난쟁이. 네, 불에 새카맣게 타서 길거리에서 나뒹구는 시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저고리 입은 오합지졸의 시민군대. 네, 6.25가 우리 역사에 그리고 소소한 일상에 어떻게 파고들었는지 잠시 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